보헴, 나비 부인 토스카와 아울러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푸치니의 3대 명작의 하나이다. 파리의 라틴 구역에 사는 예술가를 꿈꾸는 가난한 청년과 소위 그리제트의 재벌사들, 그들의 눈물과 웃음을 뒤섞은 일상생활, 자기 자신과 동료의 체험을 엮은 프랑스의 작가 앙리 뮤르제 1822부터 1861의 소설 보헤미안들의 생활 전경을 소재로 하고 거기에 푸치니 자신의 가난한 청춘 시절의 체험도 가미해서 무대화한 현실감 있는 청춘의 슬픈 시적인 오페라이다. 푸치니는 사실적 수법으로 등장인물의 성격을 대조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그 전경도 교묘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성부의 유려하고 매혹적인 선율과 그것을 긴밀히 연결시킨 색채적인 관현악, 마음에 호소하는 교묘한 동기의 활용, 뛰어난 무대 효과 등 모든 것이 극 내용을 잘 살리고 시정 풍부하게 만들어져 있다. 또 전곡의 구성이 마치 교향곡처럼 솜씨 있게 처리되어 있다. 곧 제1막과 제3막은 같은 다락방으로 똑같이 화려한 전반부와 차분한 후반부의 판이한 대비가 있고 그 전곡에는 제1막의 선율이 여러 개 재현되어 감동을 주는 효과를 올리고 있다. 제2막은 수다스러운 악장으로 명랑한 나팔 소리로 시작되어 박자나 조성의 변화가 다채롭고 변화가 많은 음악, 언뜻 보기에 토막토막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조화가 이루어져 크게 고조되는 합창이나 유쾌한 중창을 들을 수 있어 즐겁다. 제3막은 느린 악장으로 첫머리부터 눈이 오는 을씨년스러운 아침 전경이 얄밉도록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고 헤어질 작정을 하고 있는 미미와 로돌프가 서로를 위로하는 감미로운 선율과 그럴 생각이 없는 마르첼로와 모제타가 말다툼을 하고 욕하는 중창이 한 덩어리가 된 묘미 있는 사중창을 들을 수 있다. 레온 카발로가 푸치니에게 이 소설의 오페라화를 권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푸치니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대본을 만들어 푸치니와는 별도로 작곡을 시작하였었다. 그러나 그후 푸치니도 라브엠의 작곡을 착수하게 되어 그것을 안 레온 까발로는 이를 비난하게 되어 결국 두 사람은 사이가 나빠지고 말았다. 그의 작품은 1897년에 초연되었으나 현재는 거의 상연되지 않고 있다. 작곡의 경과, 전작 마농 레스코를 완성한 후 푸치니는 베르가의 작품 등에 마음이 끌렸으나 결국 라보엠으로 결정하고 일리카와 지아코자에게 대본의 집필을 부탁. 일리카가 이에 착수한 것이 1893년 2월의 마농 레스코 초연 얼마 전이었다고 한다. 특별한 줄거리도 없는 23장의 단편을 엮은 것에 불과한 원작을 각색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대본의 좋고 나쁨이 오페라의 생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한 푸치니는 마음에 들 때까지 여러 차례의 수정을 요구했다. 대본 작가와 의견 충돌이 생기면 그의 재능을 믿는 리코르디 출판사 사장이 중재하였다. 푸치니는 대본의 완성을 기다리지 않고 조금씩 작곡을 시작하여 1894년부터 이듬해 11월 사이에 태반을 작곡, 12월 10일에 완성하였다. 초연 1896년 2월 1일 트리노 레치오 극장에서 초연, 주인은 당시 29세였던 토스카니니가 맡았다. 그러나
기대했던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연주 시간 제1막 약 40분, 제2막 20분, 제3막 25분, 제4막 25분, 합계 약 1시간 50분. 악기 편성, 플루트, 피콜로 겸함, 셋, 오보 둘, 클라리넷 둘, 베이스 클라리넷, 퍼고 둘, 호혼 넷, 트럼펫 셋, 트럼본 셋, 베이스 트럼본, 튜바, 팀파니, 타악기, 실로폰, 하프, 현합주, 그 밖에 제2막의 무대, 고적 대용 악기, 대본, 지아코자 1847부터 1906과 일리카 1857부터 1919 이탈리아어 등장인물 로돌포 시인 테너 마르첼로 화가 바리톤 코로리네 철학자 베이스 쇼나르 음악가 바리톤 미미 로돌포의 애인 소프라노 무제타 마르첼로의 애인 소프라노 부노와 집주인 베이스 아르친드로 페트론의 신분을 가진 부유한 노신사 베이스 파르 피니어르 장난감 상인 테너 군중 아이들 고적대와 순찰병들 급사들 세관의 관리들 때와 곧 1830년경 파리 제1막 파리의 라틴구역 근처 낡은 아파트의 다락방, 오른쪽 큰 창너머로 눈이 쌓인 지붕이 보인다. 정면에 문, 왼쪽에 불없는 난로, 조잡한 테이블과 의자, 책장, 침대 등 보기만 해도 가난한 방이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저녁 때, 알레그로 비바체, 시장조, 8분의 3박자, 리드미컬하고 극히 짧은 서주, 악보 1. 악보 1로 막이 오른다. 이 주제는 쾌활한 보헤미안의 생활을 나타내고 있어 극중에서 여러 번 듣게 되는데 마르첼로의 동기이기도 하다. 시인 로돌포는 생각에 잠겨 밖을 바라보고 있고 화가 마르첼로는 화가를 향해 모세의 홍해 도행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마르첼로가 추위에 떨면서 로돌포에게 말을 걸자 그는 파리의 하늘 밑 악보 2 이곳저곳 굴뚝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는데 이 스토브는 영주님처럼 아무것도 안고 있다고 투덜댄다. 이 서정적 선율은 로돌프의 주제로 사용된다. 마르첼로는 손가락이 시려워져 싸움 끝에 헤어진 애인 무제타 생각이나 두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짓거린다. 추위를 참지 못한 마르첼로가 의자를 태우고자 하자 로돌포가 자기 원고를 태우자고 제안, 쓰다만 휘곡의 원고를 태운다. 이두 사람의 대화는 짧은 노래가 많아 관현악에는 악보 1과 2의 동기가 단속적으로 자주 나타난다. 갑자기 4분의 2박자가 되어 현과 혼에 나타나는 코로리네의 주제 악보 3. 악보 3에 인도되어 철학을 공부하는 코로리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전당포가 휴일이어서 돈을 빌리지 못했다고 책을 안고 돌아온다. 세 사람은 원고를 차례차례 불 속에 던져놓고 악보 4. 잡담을 하면서 불을 쬐는다. 이 제1막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극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대조적이다. 전반부는 대체로 수다스럽고 대화가 많으며 후반부에서는 차분하고 감미로운 선율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전반부에서는 무대상의 움직임이나 분위기가 뚜렷이 음악에 묘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악보 4, 악보 4는 원고를 찢어 스토브에 던져놓고 다시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관현악으로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디장조로 바뀌어 알레그로 8분의 6박자의 경쾌한 리듬의 음악과 쇼나로의 주제 악보 5, 악보가 울리면서 두 소년이 식료품과 술, 담배, 장작 등을 들고 오고 쇼나르가 의기양양하게 등장한다. 그는 그 말을 뿌리면서 3일간 일해서 번 돈이라고 자랑하나 로돌포 일행은 장작을 지피고 식사 준비를 하는 데 열중하여 그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는다. 그것을 알아차린 쇼나르는 거리에 나가 멋있게 놀자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일동을 선동하고 한잔 마시고 나가자고 말한다. 쇼나르가 이브의 거리의 즐거움을 이야기할 때 알레그레토 모쏘 F장조 8분의 2박자로 목관과 하프가 라틴가의 카페, 모뮤스의 동기, 악보 6의 AB를 연주한다. 이것은 제2막에서 수다스럽고 즐거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쇼나로의 제안에 찬성한 일동이 잔을 들려고 할때 문을 노크하고 집주인 분우아가 빌린 방세를 받으러 온다. 놀라고 당황한 그들은 집주인을 맞아 드디어 집주인을 위해 건배하고 술을 권하고 그 말을 보여 안심시키고 바람핀 이야기를 시키고 못된 난봉꾼이라고 호통치고 겁을 주어 내쫓고 만다. 이 에피소드는 뮤르제와 푸치니의 실제 체험을 섞어서 만든 것이라고 하며 조성, 박자, 템포 등의 변이가 멋있는 수법으로 극을 진행시키고 고조시키고 있다. 분우아를 내쫓은 네 사람은 돈을 분배하고 카페 모뮤스에 가게 되는데 루돌프는 급히 쓸 원고가 있으므로 한발 늦게 가겠다고 한다. 코로리네가 계단을 내려가다 도중에 발을 헛디디는데 현의 하강 음계가 그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모두들 내보내고 로돌포는 책상에 앉았으나 뜻대로 붓이 나가지 않는다. 곧 문을 노크하는 소리와 여자 소리가 들린다. 음악은 여기서부터 일변하여 감미로운 선율을 들려주는 후반에 들어간다. 렌토 4분의 4박자 클라리넷과 바이올린의 미미의 아름다운 주제 악보 7. 악보 7이 조용히 나오고 젊은 여자가 촛불이 꺼졌다고 불을 얻으러 온다. 이 대목에서의 여자와 로돌포의 대화는 같은 음표가 연속되어 특징적이다. 여자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기침을 하며 쓰러질 듯이 된다. 클라리넷이 알레그로 아지타토 4분의 3박자로 연주하는 동기. 악보 8. 악보 8은 그녀의 병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3막과 제4막에도 나온다. 로돌포는 당황하여 부축하고 잠시 후 기운을 차린 여자에게 촛불을 붙여주고 내보낸다. 그러나 그녀는 열쇠를 떨어뜨리고 간 것을 알고 되돌아오는데 촛불이 바람 때문에 꺼지고 촛불을 들고 나온 로돌포의 불도 꺼진다. 젊은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열쇠를 찾는데 열쇠를 찾아낸 로돌포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를 들은 여자는 찾았느냐고 묻는다.
그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열쇠를 슬그머니 호주머니에 넣고 여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기 때문에 여자는 숨을 죽이고 놀란다. 호흡의 길게 끄는 A플랫 음에 이어서 로돌포는 그녀의 손이 너무나도 찬데 마음이 아파. 내가 이 손을 따뜻하게 해주겠소. 어두워서 찾을 수도 없으니 하고 안단테 앞에 투어소 D플랫 장조 4분의 2 박자의 테너의 유명한 아리아 그대의 찬손 악보 9. 악보 9를 부른다. 애정을 담고 이야기하듯이 노래되는 이 노래는 노래를 장식하는 바이올린의 울림이 아름답다. 자기는 시인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안단테 렌토 A플랫 장조 4분의 4 박자로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꿈에 살고 있으며 사랑의 시와 노래로 마음은 풍요하다고 로돌포의 주제로 노래하고 그 보배는 방금 들어온 당신의 상냥한 두 눈동자에 빼앗겼다. 악보 10. 그러나 희망이 생겼으므로 슬퍼하지 않는다 하고 그녀에게 매혹당한 것을 감미로운 선율로 노래하고 그녀에게도 신상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른다. 우렁차게 노래되는 악보 10. 악보 10은 미미와 로돌포의 사랑의 주제로 여러 번 나타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젊은 여자는 로돌포의 요청에 따라 안단테 렌토 디장조 4분의 2 박자로 내 이름은 미미 악보 11. 라고 미미의 주제로 시작되는 유명한 아리아를 노래한다. 나는 미미라고 불리워지고 있지만 본명은 루치아이고 바느질 일을 하여 살고 있으며 백합과 장미 만들기가 마음을 위로해 준다. 꽃은 상냥한 마력을 가지고 있어 사랑과 청춘을 이야기해 주어 나를 기쁘게 한다. 악보 12. 라고 노래한다. 왜 미미라고 불리고 있는지 모른다고 뒤풀이하고 경쾌한 플루트의 반주로 언제나 외톨박이로 미사에는 별로 나가지 않지만 기도는 올린다고 다락방에서의 외로운 생활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눈이 녹으면 최초의 태양은 나에게로 온다. 악보 13. 하고 안단테 몰토 소스테누토의 폭넓은 선율로 꿈꾸듯이 노래한다. 그리고 장미의 향기와 자기가 만드는 꽃은 향기가 없다는 것 등을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는 이것뿐 이런 시간에 누를 끼쳐서라고 빠른 말로 이야기하듯이 하고 끝낸다. 같은 음표를 10개씩이나 늘어놓은 끝의 이 수법은 당시의 다른 작곡가에 비해 신선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재봉사 미미의 성격이 변화가 많은 이 노래에서 엿볼 수 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를 데리러 온 로돌포의 동료들의 소리가 들리고 관연하게 악보 1이 울린다. 로돌포는 창문을 열고 자리를 두개 잡아달라고 부탁하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 모뮤스, 모뮤스라고 말하면서 사라진다. 라르고 소스테누토 A장조 4분의 4 박자 관연하게 조용히 사랑의 주제를 연주하고 로돌포는 귀여운 아가씨 악보 14.
라고 달빛에 비친 미미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애정에 찬 깨끗한 사랑의 이중창을 시작한다. 두 사람은 우렁차게 사랑의 주제로 타오르는 마음을 노래하고 굳게 포옹하여 달콤한 사랑에 취하여 열렬히 입을 맞춘다. 그리고 위기투합한 미미와 로돌포는 팔짱을 끼고 사랑을 찬양하면서 천천히 방을 나간다. 마지막의 사랑이라는 말은 방 밖에서 최고음, 시음으로 들려 인상적인 하프의 울림 속에 조용히 막이 내린다. 이 끄듬을 로돌포는 이 음으로 끝맺어야 하는 것인데 관습적으로 미미와 함께 높은 시음으로 끝맺을 때가 많다. 이 장면의 관현악은 사랑의 장면에 어울리게 사랑의 주제와 미미의 주제, 그대의 찬손 등을 연주하고 플루토나 클라리넷의 목관에 야금기를 탄 현합주와 하프로 약주의 아름다운 효과를 멋있게 나타내고 있다.
Che non credo al sudor della fronte. Agghiacciate le dita, quasi ancora le tenesse mollate, giù in quella gran ghiacciaia che il cuore di Musette. L'amore ha un cominetto che sciupa troppo, e in fretta, dove l'uomo fascina. L'uno brucia in un soffio, e l'altro sta a guardare. Ma intanto qui si gela, signore di Lenia, poco ci vuole. Aspetta, sacrifichiamo la sedia. Eureka! Trovasti? Sì. Aguzza il genio, l'idea va mi piace. Rosso, no, puzza la tela dipinta, il mio dramma, l'ardente mio dramma ci scaldi. Voglia c'è forse, miceli, no, in cenere la carta si sbagli, e l'altro rivuole i suoi cieli, poi se col gran danno minaccia, roba in pericolo. Odana da primo! No! Straccia! Accendi! Quale cavaglione! Quale cavaglione! Ciò dell'Apocalisse appariscono i segni! Accettano pegni! Una fiammata! Zitto! Si dà il mio dramma! Al fuoco! Lo trovo scintillante! Vivo! Ma dura poco! La brevità, gran pregio! Autore a me la sedia! Questi intermezzi fan morir di nedia. Presto! Otto secondo! Non far sussurro! Pensier profondo, giusto color, in cuore azzurro guida la guanta su non ardente scena d'amore. Scoppia il tamburo. Là c'era un bacio. E triati ormai ad un corpo di... Tol degli audaci l'idea si integra, bella da regno non posso dire. Oh Dio, già s'abbassa la fiamma. Che vano, che fragile dramma. Già scricchiola il crespa si muor. Abbassa, abbassa l'audor. Legna! Sigari! Porco! Legna! Porco! Le dovizie d'una fiera mille si incidestino. Cari ferraccia, per voi si sbilancia. Raccatta, raccatta! Sotte, zitti là! Sei solo, sei lipo, fai solo chi è! Digni, Filippo, mi inchino al mio re! San Luigi, Filippo, veloce, il mio!
finirà quest'oro o mio argento. Alla saverà mai storia. Rispondiamo il cammino, tu credo sofferto. Un inglese, un signore. No, non mi lo che sia. E vuole un musicista. Via! Prepariamo. Io lavoro. Lascio qua. E mi presento. Ma c'è carino altro. Pasticcio dolce. Quando le lezioni mi presento, ma cerca gli domando, quando le lezioni risponde, in che minciamo? Guardare, è un papagallo, ma dita al primo piano, poi soggiunge, poi suonare, finché quello morire, unica da fuori di nostra splendida. Oggi c'è l'ora canto di mia presenza bella, ma già c'è una bella, un intero, il costituzionale. Ottimo porto, sei il guaio, si di coro, lo rito all'argolale, lo rito all'argolale, lo rito il pecco aprì. Un cuore pregevolo da Socrate mare. Chi? Ci diciamo la vi porti tutti quanti. E or che fate? No, queste cimarie sono la salmeria per i futuri tenebrosi oscuri. Pranzerà in casa il dì della vigilia, mentre il quartier latino le sue vie addobba di salsicce le cornie. Quando un oletto di fritella imbalsama le vecchie strade, là le ragazze cantano contente la vigilia di Natale con ognuna lo studente. In casa, ma si pranzi fuori. Si può chiedere di casa? Cosa salvoso? Non c'è nessuno! È chiuso! Una parola! Sola! Affitto! Hola! Date una sedia! Presto! Non occorre! Vorrei! Senta! Grazie! Occhiamo! Occhiamo! Tocchio! Sei l'ultimo trimestre! No piacere! E quindi? Ancora un sorso! Grazie! Tocchio! Alla sua salute! A lei ne vengo perché il trimestre scorso mi promise! Promise, dormi, mantengo! Che poi sei pazzo? Ha visto? Or vi arresti un momento in nostra compagnia. Di
parli, per carità. Sua Giulia nostra età. Di più, molta di più. Ha detto su e giù. L'altra sera, alba villa Nicoletà, in peccato d'amore. Alba villa, l'altra sera, la Nicoletà. Neghi! Un caso, bella donna, molto. Britone, seduttore, Britone. Una quercia, un cannone, l'uomo angusto. Il crin ricciuto è fulva, e i gone galava, arzillo petto ruota. San vecchio, ma rovesco nove, sono petto rinno. A noi c'è nella femminilità, timida in gioventù. Ora me ne ripago, si sa, uno svago, qualche donnetta allegra, è un po', non dico una balena, un pappamondo, un viso tondo da luna piena. Ma magra, proprio magra, no, poi no. Le donne magre son gratta capi, e stesso sopracapi, e son piene di doglie, per esempio, sua moglie! Questo amore è sconce, lo zucchero! Si dispacci le proposte! Silenzio! Silenzio! Miei signori! Silenzio! Mio signore! Mio di qua! Ho pagato il trimestre! Al quartiere latin ci attende un momento. Viva chi spende! Dividiamo il bottin. E dividiam! Dividiam! Faci sole belle tascese dal cielo, or che se ricco bada la decenza, or sarà via il conoscenza la prima volta d'un barbitonsore. Guidatemi al ridicolo oltraggio d'un rasoio. And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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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 resto per terminare l'articolo di fondo del caso. In 5 minuti conosco il mestiere. T'aspetteremo da basso dal portiere. Se tardi udrai che coro. 5 minuti. Hai accorto la cora al tuo castore. Occhio la scala, tien che la ringhiera. Adaccio. E buio pesto. Accidenti! Coline, sei morto! Non ancora! Vien presto! Sono in pena. Oh,
chi è là? Madonna! Ecco! Prego, entri. Si sente male. Come faccio? Così. Che viso da malata. Si sente meglio? C'è tanto freddo, secco vicino al fuoco. Aspetti un po' di vino. Grazie. A lei. Così. Grazie. Che bella bambina. Ora permetta che accenda il lume, tutto passato. Tanta fretta. Sì. Grazie. Buonasera. Buonasera. Oh, sventata, sventata la chiave della stanza dove l'ho lasciata. Non stia sull'uscio, il lume vacila. Anche il mio s'ha spento. E la chiave dove sarà? Io che so. Disgraziato. Dove sarà? Thank you.
aspetti, signorina, ne dirò con due parole chi son, chi sono, che faccio, come vivo. Sono un poeta, che cosa faccio? Scrivo, e come vivo, vivo! In povertà mia lieta, sciallo da grande, dimmi d'amore per sogni e per chi me e per i castelli in aria l'anima mia aria.
messa non vado sempre a messa. Ancor tre righe a volo. Chi son? Amici. Sentire le tue, la telefoni sono. Non son solo, siamo in due. Andate da mommi, tenete il posto, ci saremo tosto. Mar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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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i gli specchi, andiamo ce ne via. Scrivo la poesia. Oh!
nobili. Sarebbe così dolce restar qui, c'è freddo fuori. Dammi il braccio mio piccino.